숏홀더예요. 건이죠, 건. 총처럼 안 생겼습니까? 자, 건을 딱 눌려요. 떼면 와이어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스위치를 한 번 더 탁 눌려. 그러면 크레이터 전기가 나와. 우리 티그처럼. 그러고 나서 떼면 용접이 끝납니다. 그럼 이때는 두 가지 전기가 나왔어요. 그때 두 가지 전기를 얘와 여기서 맞추는 거예요. 내가 용접하는 메인 전기는 여기서 맞춰요. 구독도 좀 눌러주셔야 되고. 아야, 슬. 선생 용접 개시 준비해야 쓰겄다. CO2 용접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지난 시간 아크 용접한 거에 이어서 CO2 용접하는 거 간단하게 기본적인 것들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CO2는 우리나라 국가기술 자격증 보면 이산화탄소 가스 뭐 아크 용접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탄산가스를 사용하는 용접법인데 보통은 우리가 사용하는 알곤가스 대신에 이 탄산가스를 사용하는 비소모식 특히나 이런 롤러 송급 장치라고 합니다. 피다기 롤러 송급 장치에 의해서 자동으로 송급되는 반자동 용접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용접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성비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좋아요. 좋고 현장에서도 많이 쓰고 공장에서도 생산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는 용접입니다. 사실 거기에 반해서 단점은 용접사한테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 많이 해야 되고 생산성이 거기에 대비해서 많이 나오니까 그 제조사 업체에서는 이렇게 좋을 수 있는데 이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 용접이다. 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 CO2 용접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론적인 거 조금 설명드리고 이렇게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CO2 용접기 CO2 용접 같은 경우는 우선에 우리가 많이 쓰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라는 게 있고 솔리드 와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조선소나 선박이나 후판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는 게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예요. 그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가 특징이 이 와이어 빛깔이 흑색을 띱니다. 그러면 이 흑색을 띠는 이유가 일반적인 흑색이 아니라 열 처리를 했기 때문에 흑색을 띠는 거예요. 그 와이어 색깔이. 반면에 솔리드 와이어 같은 경우는 약간 금빛을 띠죠. 일반적으로 이 와이어의 색상으로도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하다 하는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를 우리가 주로 많이 씁니다. 특히나 배관 용접이나 이런 관련해서는 솔리드 와이어보다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를 조금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크 용접을 교육했던 방식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선에 이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는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아크 용접에도 종류가 용접봉 종류가 상당히 많죠. 뭐 스테인리스 용접봉도 있고 고산화 티탄계도 있고 일미나이트계도 있고 이렇듯이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도 사실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대신에 그 많은 종류를 다 설명하기는 힘들고 흔히 우리가 선박 용접이나 일반 용접으로 가장 많이 쓰는 와이어가 이 플럭스 코어드 중에서도 이 용접봉을 제일 많이 써요. 지금 요 용접봉. 요게 이제 우리가 아스메, ASME 코드에 보면 이제 이 용접봉이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조선소나 회사나 이런 데서 일을 해보면 용접봉 상품명으로 이런 글자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SF71, CSF 뭐 71T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보셨을 건데 이 용접봉의 의미가 이거는 이제 우리 상품명이라고 해요. 상품명. 제조사마다 상품명이 다 다르거든요.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잘 모르겠으면 우리가 뭐 고장용봉을 쓰거나 이런 용접봉 쓰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CO2 용접 와이어도 일반적으로 이런 와이어를 그냥 쓴다는 거야. 제일 흔히 많이 쓰는 와이어가. 여기에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인장 강도가 올라가면 숫자가 조금 바뀝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우선에 이 CO2 와이어 표기법에 대해서 먼저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와이어 표기법입니다. 그리고 아크도 표기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용접 일반이나 이런데 CO2는 잘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크 용접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아크 용접은 숫자별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잘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E71T-21C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E가 이제 일렉트로드라고 일반 전기 용접 에 포함되는 거야. 뭐 티그 용접, 아크 용접, CO2 용접 같은 맥락에 있어서 전기 용접입니다. 그럼 뒤에 7자가 있고 1자가 있잖아요. 맞죠? 그럼 이게 71이 아니고 요거 따로거든요. 따로. 요 세 개가 이 세 개를 따로 읽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7자가 우리가 최소 인장 강도를 얘기해요. 우리 아크처럼 인장 강도를 얘기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인장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때요? 숫자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7자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뒤에 1자는
용접 자세입니다. 대부분 일자는 전자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숫자가 바뀌면 자세를 뭐 여러 개를 쓸 수 있다. 뭐 1번에서 2번은 무엇을 어떤 자세를 하고 뭐 4번은 어떤 자세를 하고 우리 아크 용접도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세를 표기합니다. 여기서 T자는 요 T자가 붙는 게 이게 플럭스코드 와이어의 특징이에요. 특징. 플럭스코드 와이어 특징이 뭐냐면 튜브 안에 이렇게 플럭스가 들어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튜브의 의미의 T자입니다. T자. 튜블러라고 해서 튜브의 의미. 보통 T자가 붙는 게 플럭스코드 이 와이어가 튜브 안에 이거 와이어가 되게 얇잖아요. 그게 아주 얇은 이렇게 튜브 안에 이렇게 뭐 와이어가 뭐 피부 들어있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좀 쉬울 거야. 그래서 이게 T자가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이게 붙는 거는 이제 여기서 여기 무슨 용접이에요? CO2 용접이죠. 그래서 뒤에 100% CO2 와이어를 사용한다. 이걸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 가스가 바뀌거나 인장 강도가 바뀌거나 자세가 바뀔 때 이 숫자가 달라지겠죠. 이걸로 용접봉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코드를 가지고 제조사마다 상품명이 다른데 SF71이라든지 CSF71T라든지 이렇게 제조사, 뭐 조선선제, 뭐 고려용접봉, 뭐 세아용접봉, 뭐 현대종합금속 이런 것처럼 용접봉 제조사마다 이 상품명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사실 같은 용접봉이죠.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솔리드 와이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자동차나 이런 거 막 그래 프레임이나 이런 거 용접할 때 있죠. 이럴 때 많이 쓰고 실질적으로 저희 환경에서 솔리드 와이어를 쓰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좀 얇은 박판이나 이런 거 용접할 때 주로 솔리드 와이어를 많이 쓰게 되고 일반적으로 저희는 후판 용접이나 배관 용접 이런 거 할 때는 플럭스 코드 와이어를 더 많이 써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와이어가 베이스가 이제 플럭스 코드가 되는 거죠. 뭐 배관 용접도 이제 우리가 이런 플럭스 코드 와이어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티그 플러스 아크, 뭐 티그 플러스 CO2 하는 이런 배관 용접들은 실제로 시험은 이 71T나 뭐 K2 이런 와이어를 사용하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크롬 얼로이 와이어를 씁니다. 여기에 이제 크롬이 섞인 거예요. 얼로이라서 합금이거든요. 근데 그 용접봉도 대부분은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제조사별로 전부 다 나와요. 비철금속도. 쉽게 얘기하면 CO2 용접 와이어도 듀플렉스, 인코넬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생각보다 그 카본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용접봉도 비철금속 용접봉이 다 나온다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재질 그레이드가 조금 더 올라가면 아무래도 빈도가 CO2 가스를 쓰는 것보다는 알곤을 뭐 혼합해서 쓴다든가 이런 용접봉 비중도 늘어나게 되죠. 그렇게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전류전압 세팅법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게 이게 이제 지금 영상에 나오죠? 요거 피다기입니다. 피다기. 전류전압 세팅법 하기 전에 요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거 CO2 홀더예요. 홀더. 요 건이죠, 건. 요 총처럼 안 생겼습니까? 얘 눌리면 용접봉 나오거든요. 얘가 우리 티그 용접기처럼 얘 목이 꺾이는 게 있고 안 꺾이는 게 있어요. 요 플렉시볼이 있고 일반이 있어요. 얘도 있어요. 얘 플렉시볼은 완전히 일자로도 쓰고 꺾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우리 이제 티그처럼 악세사리도 알아야 되니까 요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거 지금 다 풀리진 않아서 얘가 지금 풀리거든요. 얘가 이제 팁이에요, 팁. 팁이고 요거 가스 분사기가 디퓨저라 합니다. 디퓨저. 가스 디퓨저. 얘가 팁이고 가스 디퓨저고 얘가 인슐레이터라고 그 다음에 얘가 노즐이라고 노즐 액세서리가 요거 풀립니다. 여기 안에 보면 스프링 라이너가 들어가요. 그래서 요걸 풀면 요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조립은 디퓨저 넣고 팁 잠그고 넣고 노즐 들어가고 요렇게 용접기 조립이 되고 이 피다기 같은 경우는 요거 좀 원리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 내용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 용접기가 있고 예. 용접기 제가 사진으로 이제 영상은 좀 첨부를 할 건데 이 용접기가 있고 이 피다기가 있어요. 근데 다른 용접기하고 다르게 여기서 뭔가를 조정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 피더 이 피더를 이용해서 조정을 하거든요. 이 피더가 리모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전류전압을 맞추는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용접기에도. 두 가지의 전류전압을 맞추는 이 다이얼이 있죠. 그러면 CO2 용접은 전류전압을 잘 맞추어서 일단 용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류전압을 맞추는 걸 알기 이전에 어떤 방식이 순서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그거 먼저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선에 용접을 할 때 CO2 용접기 같은 경우는 내가 일반적으로 용접을 하는 데는 크레이터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티그처럼 크레이터 기능인데 이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됩니다. 크레이터 유무가 있는데 이게 현장에 가면 유무로 구분하는 데도 있는데 수동 자동이라고 적혀 있는 데도 있어요. 용접기에 수동 자동이라고 적혀 있어. 그거 헷갈리면 안 돼. 그게 유무하고 똑같아요. 수동하고 자동이라고 적혀 있는 데도 있어요. 자, 자동이 뭐예요? 크레이터가 있는 겁니다. 수동이
크리에이터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요걸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여기 내가, 이거 내가 고를 수 있거든요? 건을 딱 눌려요. 한번 눌리고 떼면, 와이어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동으로 용접이 돼요. 그럼 용접이 계속 될 거 아니야. 맞죠? 용접이 되는 상태에서 스위치를 한번 더 탁 눌려. 그러면 크리에이터 전기가 나와. 우리 티그처럼. 그러고 나서 떼면 용접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용접을 했을 때는 처음에 건을 딱 눌리면 자동으로 용접이 됐죠. 그러다 중간에 스위치를 눌리니 크리에이터가 잡혔죠. 크리에이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자동이면서 크리에이터가 있었으니까 U입니다. 그럼 이때는 두 가지 전기가 나왔어요. 맞죠? 본 전기 나왔고 크리에이터 전기 나왔어. 그때 두 가지 전기를 얘와 여기서 맞추는 거예요. 두 개의 전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무조건 내가 용접하는 메인 전기는 여기서 맞춰요. 근데 크리에이터 전기는 여기서 맞춥니다. 요거 이해되십니까? 자, 이걸 헷갈리면 안 돼. 내가 용접하는 전기는 어디서? 피다에서. 크리에이터는 여기서. 자, 그러면 반대로 무로 돌렸어요. 그럼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다는 건 수동입니다. 수동이면 버튼을 누르면 용접이 되고 떼면 용접이 안 돼요. 그럼 크리에이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크리에이터가 없기 때문에 용접은 무조건 피다에서 맞춘댔잖아요. 그래서 피다기에 나오는 용접기로 그냥 용접하는 거야. 얘는 의미가 있다 없다? 얘는 전기 세팅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조건 용접을 할 거는 여기서 맞추고 용접을 크리에이터는 여기서 맞춘다. 그러면 수동으로 했을 때는 어떻다? 얘가 의미가 없다. 자동으로 했을 때 크리에이터가 있을 때만 여기서 맞추는 전류전압. 여기서 맞추는 다이얼 두 개가 여기도 있습니다. 용접기에 앉아 가서 보시면 그게 세팅이 그런 식으로 된다. 그 다음 용접기에 보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제가 플럭스코드 와이어랑 솔리드 와이어 얘기했죠. 그거 고르는 게 있어요. 보통 대부분 용접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 티그 용접봉처럼 와이어처럼 티그도 2.4파이, 3.2파이 뭐 이런 식으로 2파이 이렇게 와이어가 종류가 많아요. 1.6파이도 있고 티그 용접봉도 다양하게 있는데 CO2 용접기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지금 이 화면에 잘 안 보일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이 피다기가 롤러가 이렇게 이제 있다 보니까 이 와이어가 들어가는 굵기가 다 달라요. 와이어가 들어간 굵기가. 그러니까 이 굵기를 선택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밸런스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와이어가 1점인지 1.4인지 1.6인지에 따라서 용접기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정을 해주시면서 이 피더기에 있는 이 뭐 롤러라든지 세라믹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체를 해주시거나 방향을 바꿔주셔야 된다. 여기 표기가 다 있거든요. 베어링하고 이런 게 크기에 따라서 달라요. 그거를 세팅을 해주고 요거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 요거 이해되십니까? 자, 주로 조선소나 이런 데 후판 용접하거나 이런 데 많이 하고 양을, 작업량을 많이 하는 데는 이런 두꺼운 와이어를 많이 써요. 근데 우리는 이제 대부분 의장 쪽이거든요. 배관. 우리가 이제 배관 용접하는 걸 관철 의장이라고 그래요. 주로 우리는 얇은 거나 자세가 나쁜 이런 걸 많이 용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2파이를 더 많이 씁니다. 1.2파이. 그러니까 우리가 CO2 용접을 할 때 현장에 가면 용접봉 이제 와이어가, 이 와이어가 롤에 이렇게 말려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시죠? 학원에도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 조선소나 이렇게 아주 양을 많이 하는 데는 15kg짜리를 많이 써요. 의외로 무겁습니다. 15kg. 여기로 15kg 걸려 있는 거야. 근데 또 의장 쪽에는 12.5를 많이 써요. 조금 더 가벼워요. 그리고 진짜 조금씩 용접하는 데 있잖아. 아, 진짜 막 이렇게 점용접만 해도 되고 막 용접 와이어를 많이 쓸지 않는 5kg짜리도 나와요. 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귀여워요, 보면 와이어가. 그리고 막 계속적으로 이렇게 와이어가 이제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타입도 있고 하니까 뭐 그렇게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더 제가 설명드리면 우리가 CO2도 있고 MIG도 있고 MAG도 있고 종류가 많아요. 우리가 MIG라고도 하고 MAG라고도 하고 CO2라고도 하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CO2는 이 탄산가스를 사용하는 용접기 그대로 이제 우리 CO2 가스라고 하고 보통의 일반 용접기가 MAG 겸용이에요. MAG 겸용인데 MAG가 이제 이 MIG가 있고 CO2가 있죠. 이 MAG가 뭐냐면 메탈 액티브 가스라고 해서 보통 일반 CO2 용접기가 MAG 겸용이에요. 뭐냐? 일반 CO2 용접기에 믹스 가스. 우리가 가스가 CO2만 나온 게 아니고 혼합가스를 쓸 수 있거든요. 보통 일반 용접기가 혼합가스를 쓸 수 있게 세팅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일반 CO2 용접기에 혼합가스를 섞었으면 MAG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MIG는 뭐냐면 MIG는 이 용접기 이름에서 보다시피 메탈 이너트 가스예요. IG가 뭐랑 똑같아요? TIG랑 똑같죠? T가 들어가면 TIG고 M이 들어가면 MIG잖아요. 그럼 이너트 가스라는 게 뭐냐면 맨 최초에 제가 설명드렸던 CO2가
불활성 가스 대신에 탄산가스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CO2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뒤에 이너트 가스라는 거는 불활성 가스를 사용한 롤러 송급 장치를 이용해서 용접을 하는 이런 용접을 우리가 이제 미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그럼 CO2 용접기에다가 알곤가스 주입한 미그냐? 물론 표현상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미그는 용접기가 따로 분류를 하고 용접봉도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표기법처럼 이 미그 와이어가 따로 나와요. 그래서 제조사에서 미그 와이어가 따로 나오기 때문에 그 똑같은 게 아니라는 그 구분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른 거 뭐 궁금하신 거 없어요? 자, 그럼 제가 궁금하신 게 없으니까 제가 좀 질문할게요. 아니, 원장님, 그러면 CO2가 물량도 많이 나오고 용접도 잘 되고 샘물도 엄청나게 많이 차고 아니, 아크나 이런 용접에 비해서 훨씬 유리한 거 아니냐. 그럼 왜 다 CO2를 쓰지 않고 왜 아크나 이런 게 고부가가치가 높다고 평가하느냐 혹은 뭐 티그를 많이 쓰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무도 안 물어보시지만 제가 여기서 물어봤어요.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들어보니까 어때요? 아, CO2가 가성비가 좋은데 다 CO2 써야 될 거 아니야. 별로 궁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답을 드릴게요. 이게 중요해요. 이 용접에 있어서는 인장강도, 충격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CO2 용접을 생각해보시면 CO2 용접 특징이 어때요? 순간적인 이별량이 굉장히 높고 내가 조절을 하는 것보다 양이 과다하게 많이 차요. 이게 장점으로 적용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내 생각과 다르게 샘물이 많이 찼을 때는 어때요? 물이 많이 차기 때문에 물성지저가 좋다고 해서 이 샘물이 많이 찼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그러면 이게 규격에도 뭐 우리 아스메나 이런 규격에 보면 뭐 13mm 이상 용접이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규격이 있어요. 한 번에 한 패스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규격에 벗어나기가 굉장히 좋은 용접인 거야. 이 용접이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실 제품에 용접을 했을 때 특히나 뭐 고압 배관이라든지 이런 후판들 있죠. 이런 거를 용접을 했을 때 뭐 사실은 용접사를 못 믿는다의 개념은 아니지만 실제로 순간적으로 용접을 했을 때 용접 속도가 빠르고 용접이 샘물이 차는 양이 많기 때문에 보통 발전 설비나 육상 플랜트나 이런 후판 용접을 많이 하는 정밀 용접을 많이 하는 플랜트 현장에서 선호하지 않는 겁니다. 혹시나 용접했을 때 이것 때문에 충격치가 떨어져가지고 제품으로 만들었을 때 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크 용접은 엄청나게 많이 하려고 해도 생각해보면 하기 힘들잖아요. 티그 안 그래? 근데 CO2는 그냥 막 들어가면 갖다 보면 그냥 막 차잖아요. 이렇게 좀 얘기 드려가지고 좀 사투리라서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탄산가스 자체도 아무래도 일반적인 우리 가스들보다 우리가 오존층 파괴라든지 우리 요새 기후변화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자연 법칙에 의한 이런 문제들도 탄산가스가 또 너무 이거 탄산가스를 좀 규제하자는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많거든요. 뭐 그런 단점도 있고 대신에 그 단점에 비해서 장점들이 엄청난 것들이 많죠. 용접 속도가 빠르고 뭐 용접이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고 뭐 비드가 아름답고 뭐 이런 것들도 있다. 자, 그래서 CO2 용접은 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나중에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파이프 용접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조금 알고 전류 전압을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으면 좋다. 이렇게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